제가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상무관, 여성 상무관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뭐 강의하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됐네요, 이 프로그램은. 그 후로 이제 중랑구청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좀 바뀌긴 했는데, 이게 이 와인을 사실 너무 어렵고 잘 몰라서 뭐 이걸 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일단 내경제에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말년에 저기 F&B 그러니까 레저하고 이 식음료를 담당하면서, 아니 세상에 똑같은 기자하고 똑같은 얼굴을 봤는데 이런 보직이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날 뭐 저녁 때 술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와인 테스팅을 하나 봐야 되니까. 근데 뭐 사실 신문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부들을 경제부 선호하고 뭐 산업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고객하기 위해서 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 네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 밑에 것 네네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늦게 거의 이제 뭐 퇴직을 뭐 한 1년 앞 3년 앞두고 제가 이쪽으로 가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때 이 와인 전문가를 하나 따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WSET라는 게 영국에서 주는 자격증이에요. 영국에서 주는 자격증인데, 영국에서 직접 시험 문제도 공수해옵니다. 이제 와인 관련 용어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이 많고, 포도 품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맛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파들은 시라라는 품종이 있는데, 시라는 굉장히 스파이시한 맛이 있는데, 소주파들은 시라를 좀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좀 부드러운 메를로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백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약간 말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들이에요, 보면. 좀 아니죠. 아주 까다로우신 분들이고, 아주 뭔가 짜증도 잘 내고, 좀 뭔가 느낌을 잘 맞춰줘야 되는 분들이 말백을 좋아하시고. 말백은 요즘 이렇게 엔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프랑스에서는 말백이 실패했고, 그게 남아공으로 넘어, 아르헨티나 남아공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백 100%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품종을 알고, 그 다음에 라벨이 사실 어려운데 이 부분은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이 있는데 이걸 맛있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 마리아주 관계인데요. 저는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딱 한가지예요.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와인을 먹습니다. 사실 와인보다는 와인, 좋은 와인이 있으면 거기 훨씬 더 맛있어요. 그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와인 관련 용어 중에서 뭐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테루아니 뭐 구세계, 신세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저 와인 제가 우리 마시라고 준비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또 이렇게. 네네네네. 네네. 아이고. 네. 보통 보통 와인을 보면, 와인 병을 보면. 네네. 여기 이렇게 키우기가 좋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목선이 이렇게 생기는 건 보르도. 보르도 지역. 그러니까 이런 병을 보르도 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와인 종류를 보면, 아 이건 대부분 보르도에 있는 보르도 강을 중심으로 왼쪽이 자완인데, 자완은 까베르네 소비뇽이고, 좀 어렵죠. 오른쪽이면 메를로인데, 아 이건 까베르네 소비뇽 아니면 메를로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특이하죠, 병이. 이 목선이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부르곤입니다, 부르곤. 이건 피노누아라고 보면 돼요, 피노누아. 이건 브랜딩한 와인이고, 제가 일부러 병을 가져왔는데, 브랜딩 와인, 브랜딩한 와인이고요. 피노누아라는 건, 부르곤유라는 건 생품종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다른 포도 품종이 하나를 섞이면 그건 피노누아가 안 됩니다. 아주 섬세한 거죠. 이렇게 구분을 보통 짓기도 하고요. 이제 구세계에서는 그렇게 짓습니다. 보통 구세계에서는 구분 짓고, 신세계에서는 뭐 좀 섞이는 경향이 있는데, 부르고뉴 병만은 만큼은 피노누아를 담죠. 여기에서 신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그넘 사이즈라고 해서, 이게 크죠? 이게 아마 이게 두 병이, 이거 한 병은 같은데요. 가격은 3배입니다. 특이하게도. 가격은? 이게 두 병이니까 두 병 값이어야 되는데, 3병 내지 4병 강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그넘 사이즈가 훨씬 더 일단 인기 있고요. 사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관을 할 때 매그넘 사이즈로 보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 부분은 일단 이 구세계 와인이라고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스페인 이제 이전의 세계들 구세계 와인들이고 구세계 와인에서 이 병 구분이 됐었는데 그대로 그게 신세계로 넘어가서 그 이제 와인 병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 구세계 와인들은 이 와인의 종류 와인병에 이 포도의 품종이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단지 지역만 지역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 지역이 보르도 지역에서 왼쪽이다. 그러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사람들은 알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모르면 구세계 와인은 포도 품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게 뭐 오른쪽 우한 쪽에 있는 보르도에서 우한 쪽에 있는 와인이다 그러면 그 메를로인 거예요. 메를로가 베이스고 나머지 이제 뭐 조금씩 한 20-30% 정도 섞이는 거고요. 그렇게 구세계는 되어 있는 반면 신세계는 정확하게 그 포도 품종을 써놔요. 뭐 대부분. 그러니까 훨씬 더 쉽죠. 자기가 그 선호하는 포도 품종에 따라서 이제 와인을 뭐 선택해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한데도 프랑스에서는 뭐 이 요즘에는 가끔 쓰긴 한데 포도 품종을 써놓으면 거의 싸구려 취급 받아서 사람들은 표기를 안 하고 지역만 표시해 놓으면 이게 어떤 품종으로 이 포도가 담겨져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거 이 뭐 샷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게 우리가 보면 프랑스에서 가서 보면 어떤 데서는 샷도라 부르고 어떤 데는 도메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둘 다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샷도라는 건 양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르도에서는 샷도라고 부릅니다. 샷도. 이 보르도 와인이라는 건 양조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양조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품질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5대 와인 뭐 나뚜르, 마호 그런 게 양조 기술로 해서 좋은 와인이 되는 거고. 도메인이라는 건 부르고뉴에서 쓰는 말인데 이건 포도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만큼 좋은 땅에서 좋은 와인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네 꽁띠 밭이 있는데 그건 부르고뉴에 있는 로마네 꽁띠가 비싸잖아요.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1600 정도 보통 넘죠. 그것도 경매로만 뭐 삽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땅은 한 병에 8만원이에요. 8만원. 경계, 저도 가봤는데, 바로 경계에 있어요, 경계. 경계에 있는데, 이 경계에 있는 포도, 밭에서 나온 포도로 담근 와인은 8만원이고, 이건 1600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기준으로 하는 곳을 도메인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부르고뉴 와서 샷도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사람이 상대를 하지 않아요. 부르고뉴에서는 도메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뭐 잘 그 전통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도가 있는데 과연 어떤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느냐? 나는 어떤 품종이 맞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노누아 제 와인 셀러에는 피노누아밖에 없습니다. 피노누아가 포도가 혹시 오늘 가져온 와인인데. 피노누아가 혹시 저한테는 맞고, 와인이 맞고, 그리고 또 피노누아를 좋아하면 집안을 말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피노누아 비쌉니다, 비싸. 그게 비싸요. 제가 처음 와인 마셔보고, 야, 이게 맛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인 선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종류의 이 포도 품종의 와인 선물 찾아보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왜 없는가 봤더니, 선물용으로는 피노누아 포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싸게 되니까요. 자, 이제 이 포도 품종에 따라서 내 스타일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화이트 와인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화이트 와인인데, 샤르도네는 원래 이 화이트 와인은 포도를 담그는 게 아니라 주스로 만들어서 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를 껍질과 알맹이로 바로 분리시켜서 색깔이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을 꼭 청포도로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반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데 단지 이 알맹이와 이 껍질을 빨리 분리시켜서 색깔이 변하지 않게 이 알맹이로만 주스를 만들어서 만든 게 화이트 와인인데요.
뭐 샤르도네는 마신 이제 있는 것처럼 뭐 타워나 배, 뭐 부자도 뭐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건 일단 마셔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맛을 우리가 이 글로도 알 수 있겠어요? 마셔봐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 샤르도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라는 포도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뭐 보르도에 있는 이 샤르도네 품종을 가져다 우리나라에 심어도 맛은 비슷합니다. 보통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적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심 테루아의 중후생 때 우리나라에 심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이 샤르도네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땅에 대한 포용성이 넓어서 뭐 그냥 아주 저 대부분 화이트 와인의 대부분 샤르도네 품종으로 하는데 뭐 일단 좀 산도가 높고 약간 드라이한 맛인데 조금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요 처음에는 이걸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서비뇽 블랑인데요. 이건 아주 서비뇽 블랑을 제가 처음 마셨을 때 정말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예쁜 아가씨가 입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상큼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원하게 해서 시원한 맛으로 먹으면 좋고요. 이 생선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 상큼한 맛이 두 개가 정말 구분이 되는 게 샤르도네하고 이 서비뇽 블랑입니다. 이 정도가, 아, 그 다음에 리슬링. 리슬링은 독일 품종인데요. 이게 그 굉장히 고소한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뭐 공부를 하다 보면 휘발유 냄새가 좀 나긴 해요. 확실히 이 세 가지 브라인드 테스팅 가면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게 리슬링이에요. 리슬링 품종인데 아주 고가 와인을 주로 많이 만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게 로만의 꽁트라고 생각하는데 리슬링으로 만든 독일 와인이 가장 고가로 올라가 있던 해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까베르네 소비뇽, 뭐 CS라고 주로 부르는데요. 이 프랑스를 기준으로 이 프랑스 보르도를 가로지르는 강인 지롱드 강인데 왼쪽에 있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5대 와인을 대부분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남성적인 좀 이미지가 있죠.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 그러나 그에 반면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메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메를로가 이 다음에 있나? 네, 메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 좀 여성성이 좀 있는 포도 품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오늘 좀 가져온 게 있으니까 좀 드셔보시고 과연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이냐 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노누아라는 품종인데 이 부르고뉴에서는 이 피노누아 품종이 굉장히 키우기 힘들어요. 알맹이도 작습니다, 작아. 그리고 껍질도 얇고. 그래서 이 부르고뉴 사람들이 사실 농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포도를 심어서 이제 이 포도를 재배해서 뭐 쌀도 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망하거나 아니면 조금 현상 유지하거나. 그렇게 뭐 습기가 좀 올라오면 다 썩어버려요, 이 포도들이. 그래서 농부들은 이 포도를 될 수 있으면 안 심고 가메이라는 아주 튼튼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자라는 포도를 심고 싶어 하는데 이 프랑스 황실에서는 이 품종의 피노누아의 포도 와인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뉴에서는 이 피노누아의 다른 품종을 심으면 권장을 50대를 쳤다는 거예요. 50대. 농부들한테. 이게 뭐 농부들이 원래 20살이니까 50대를 쳤는데 보통 한 20대 맞으면 바로 직선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농부들은 너무 이 절박하기 때문에 자꾸 숨어서 가미에 품종을 심고 그걸 적발하러 다니고 그래서 한때는 뭐 굉장히 그 주민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좀 밑에 지역에 대해서 심게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아주 이게 마셔보면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신선한 맛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좀 도수는 높아요. 보통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도수가 더 높습니다. 작업주로는 딱 좋겠죠. 뭐 이 정도. 네, 시라라는 품종이 있는데 시라는 이제 원래 프랑스에서 시라즈라는 품종이었는데 이게 호주로 넘어가면서 시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약간 맛도 좀 다릅니다. 시라에서 그 유명한 펜폴즈라고요. 보통 펜폴즈 그랜지 같은 거 제가 그러니까 펜폴즈 와이너리 투어를 한번 갔었는데
그랜지 가격이 보통 120 정도 되죠, 한 병에. 근데 현지에서도 그 정도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시라라는 품종은 아주 그, 저, 좀 이렇게 강한 맛이 있어서, 우리나라 소주 잘 마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좋아하시고요. 의사분들이 시라 좋아하는 거죠. 네네. 산조베제는 이게, 그, 이태리 토종 품종이에요. 근데 아주 산조베제, 그 이태리에서는 이 산조베제로 저기 와인을 담지 않으면, 빚지 않으면 그 등급을 안 줍니다. 그래도 이태리 와인은 대부분 산조베제로 되어 있고요. 템포라뇨는 스페인의 토종 품종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제가 이게 이 와인을 선물할 때는 템포라뇨를 많이 하는데 그게 품질 대비 가격이 좀 낮아요. 그래서 보통 템포라뇨 와인을 마시면 대부분 성공한다고 할 수 있죠. 네네.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와인 품종이었고요. 그다음에 라벨은 뭐 일단 라벨은 그 신세계 라벨은 아직 익히 쉽고요. 구세계가 좀 어려운데 구세계는 지역을 알아야지 그 품종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라벨은 넘어가고 이제 보통 이제 신세계는 이렇게 돼 있죠. 투엔지로 돼 있고 시라즈로 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세계에서는 뭐 없잖아요. 지역이 생테밀룡이면 아 이게 메를로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이 메를로인지 어떻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 이게 이제 이 벨벳은 몰리드코라는 그 와이너리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 이건 내 머리에 박힌 17개의 멋이라는 미국 와인인데요. 미국 와인 좋은데 이 시리코논이라는 와인인데요. 이때 이게 몇 년 빈티지? 2005년 빈티지 생산할 때 그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와인 메이커가 약간 그 괴짜스러운 사람인데 그 이 와인 이 가뭄의 와인 이 와인을 담기 위해서 포도를 키우면서 한 못을 17개 정도 머리에 박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라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티니스 핸드. 맛은 어떤가요? 아, 이게 생산을 얼마 안 했어요. 포도가 너무 질이 떨어져가지고. 으악기. 그 아주 괴짠데. 그다음 이 시니스터 핸드라는 건, 이 시니스터가 잘렸다는 뜻이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미국파. 시니스터. 아니요, 아기가. 응? 아기가 있다는. 아기가 있다? 네. 아기가.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 시니스터 핸드라는 게 이 뜻이에요. 잘린다는 의미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이 손이 잘렸는데 이 라벨이 무섭잖아요. 막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와인인데 이게 얘기가 있죠. 오웬노라는 그 가족 그 어떤 가문에서 좋은 땅을 이제 놓고 서로 두 가문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이 이기기로 하자. 그 배를 타고 가서 어떤 섬에 배를 타고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이 저 땅 주인이 되자. 그래서 배를 이제 막 끌고 가는데 이제 오인노 가족이 약간 처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손목을 잘라서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손은 못 자르니까. 그래서 이런 라벨. 재밌는 이 와인이 좀 재밌는 게 라벨이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핑구스는 또 뭐 유명하죠. 핑구스는 보통 100년이 넘은 나무에서 이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인데요. 옛날 우리나라 네네. 핑구스는 뭐 아주 옛날 저희 우리 미국 정상들이 왔을 때 주로 마셨던 와인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테이스팅 요령은 좀 더 가서 하실 건데 그 와인 테이스팅 요령은 간단해요. 그 와인을 따르고 나서 먼저 그대로 향을 맡고 난 다음에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뭐 한 30분 동안 얘기하고 그다음에 잔을 흔들어서 향을 맡고 마시면 되는데 첫 번째 그 맛과 향이 두 번째 맛과 향이 달라요. 와인은 제일 마지막 잔이 제일 맛있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 질감이 좀 바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처음에 마셨을 때는 그냥 맹물이고 또 그다음에 이 바디감이 좀 높다는 건 우유는 걸쭉해지잖아요. 그냥 미숫가루 그 정도 질감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 걸 좀 적당히 하시면 되고 와인을 가장 잘 맛있게 마시는 방법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를 잘 맞춰서 먹으면 와인이 진짜 맛있는데요. 보통 화이트 와인은 좀 한 8 내지 10도 정도, 한 12도까지 괜찮고요. 레드 와인은 뭐 한 뭐 17도까지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주 많이 좋습니다. 뭐 디켄팅은 이제 와인을 어떻게 하면 잘 마실 수 있느냐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내일인가 뭐 와인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마시는 게 오소메이라는 미국 와인인데 그게 2013년 빈티지인데 원래 15년이 지나야지 가장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디켄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갖다 줬습니다. 그 레스토랑에. 그래서 좀 브리딩이라고 그래서 그걸 좀 디켄팅을 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보통 뭐 이렇게 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인 제가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이런 고기를 맛있게 위해서 맛있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우리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화이트 와인은 뭐 생선이고 레드 와인은 뭐 육고기다 그러는데 화이트 와인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실험할 거 뭐 이 정도입니다. 제가